네,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 별사탕으로 쿠니코님, 오늘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고 하네요.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힘을 합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. 보이스메일도 힘이 되도록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. 네, 저도 뭐 아까 전에 잠깐 봤었는데 아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예, 다 같은 생각이시겠죠, 그죠? 네,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레모님, DJ님 안녕하세요. 흐린 마음처럼 흐린 날씨인 하루였네요.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. 좋은 일들이 많아서 얼른 봄을 느꼈으면 좋겠네요. 하시고요. 0084님, 친한 언니가 곧 결혼을 한대요. 언니가 결혼한다니 실감이 안 나요. 김태호의 꿈을 꾸다 신청합니다. 네. 잠시 후에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아, 부러우신가 봐요. 네. 9637님, 오빠 오늘부터 급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삼겹살은 포기하기 힘드네요. 어쩌죠? 깨알 같은 응원 부탁해요. 네. 어디 TV에서 잠깐 봤는데 삼겹살만 먹는 거는 뭐 그렇게 예, 다이어트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또 예, 있더라고요. 예.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네. 삼겹살만 삼겹살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상추랑 네. 구류기사님, 주말에 한자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. 후련하긴 한데 결과 기다리기가 무섭네요. 네. 한자 참 어렵죠. 네. 자, 7589님, 날이 많이 따뜻해졌다는 게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느껴지네요. 정말 가벼워 보여서 좋아요. 네. 하셨고요. 2995님, 아직도 우울함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친구한테 털어놨더니 역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. 그렇죠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께도 얘기 못하는 그런 친구들만의 어떤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죠. 네. 친구만한 존재가 또 없죠. 0120님,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됐어요, 오빠. 힘을 주세요. 네. 그렇죠. 그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시험 이제 뭐 시즌인데, 네. 라디오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니까, 네.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매일 한 가지 주제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는 한줄 터치. 오늘 주제는요,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원입니다. 꿈이나 희망도 될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평소에 그렇죠. 뭐 그냥 어느 날 문득 자다 일어났는데 병장이 돼 있다. 이런 거, 네.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 내일 제대하는 그런 거, 네. 그런 말도 안 되는 예, 소원들, 뭐 장난으로 예, 공상이죠, 공상 하긴 했는데 요즘처럼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다들 축 처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내일부터는 네, 내일부터는 뉴스나 신문에서 좀더 이상은 이런 좀 우울한, 슬픈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예,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. 저도 솔직히 라디오, 이게 진짜 이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. 너무 이렇게 축축 처지니까 좀 힘듭니다. 내일부터는 좀 좋은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50원 유료 문자, 샵 0967, 그리고 별사탕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자, 김태우의 꿈을 꾸다 듣고 다시 올게요. 네,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. 오늘은 공군 18 전투 비행단에서 군 복무 중인 이일신 병장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. 아버지, 전무가 끝나고 모든 대원들이 피로를 달래고자 고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. 저도 잠을 청하는데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항상 변함없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저와 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. 예전에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가 좋았는데 커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만 갑니다.
저도 이제 남자가 되어가라 봅니다. 아버지, 어느덧 제가 군에 입대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.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낯선 생활을 하게 된다는 두려움에 괜한 성질도 많이 부렸었는데 그때마다 다독거려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.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첫 휴가 나갔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시며 술 한잔 하자시던 아버지 무척 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,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전역하면 어엿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.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군생활, 저는 대한공군의 자랑스러운 남아로서 군 복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전역하는 날 예전과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아버지께 그동안 하고 싶어도 쑥스러워 그냥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습니다. 아버지, 존경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